작정하는 순간 그 좁은 길은 넓어집니다. 보십시오.
성가 가사처럼 죄인이 한 거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한테 평화가 없어요. 늘 불안해. 늦을까 봐서 불안해. 죄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 영혼은 항상 힘들어. 그런데 보세요.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인은 죄인이 아니에요. 그 마지막 가사처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게끔 이렇게 용단을 내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의인화되어가는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는 죽어가. 감성적으로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어.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져야 되고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감싸야 되고 체면 때문에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.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그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아멘. 대중의 애비는 발이 찰수록 살아가는 거지만 엄마의 질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나오는 그 태아는 탄생 순간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. 째깍 째깍 초침이 돌 때마다 그 아이의 수명은 줄어. 지금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하느님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시계의 초침은 돌고 있어요.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. 죽기를 각오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. 근데 세속적인 죽음이 아니에요. 하느님 안에 나를 봉헌하는 그 영적, 육적인 죽음.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한 말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.